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삼형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형살. 말 그대로 좀 형벌, 고통, 아픔이 있는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형살이 들으면 몸을 좀 사리고 모든 것을 주의합니다. 저는 골프를 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뉴스에 타이거 우즈가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그 타이거 우즈의 사주를 한번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삼형살이 들어왔구나. 이 사람도 삼형살은 피해가지 못하는구나. 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삼형살이 무엇인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삼형살, 말 그대로 형살인가, 형살? 세 개가, 석삼자가 세 개가 모여서 형살, 고통을 준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살이 들으면, 사주에서 형살이 들으면, 사건, 사고, 관제, 송사.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사고수가 있고, 관제, 송사, 이 부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죠. 아주 안 좋죠. 근데, 언제 일어나느냐? 이것도 사주를 정확히 보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형살이라는 것은 무엇, 어느 그 삼형살이라고 하느냐? 사주에서 띠가 12개 띠가 있습니다. 사주 상담, 사주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자축 인묘 12개가 있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있겠습니다. 자, 12개 띠 중에서 삼형살이 두 종류로 나뉘다. 인사신 호랑이하고 원수하고 뱀띠가 인사신, 이걸 또 삼형살이라 그러고, 축술미 축술미 이것을 삼형살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가 모여서 고통을 수반해 온다, 고통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타이거 우주는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축술미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사주팔자 이것이 있을 때, 이 세 개가 겹쳐들 때 삼형살이 들어온다. 그러면 축은 뭐냐? 말 그대로 소축자, 양미자, 개술자, 이걸 양이죠. 개, 양, 소. 보편적으로 좀 느리죠. 느린 편입니다. 좀 게으르고 느린 편이다,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모여서 모이게 되면 뭐냐? 사건, 사고를 일으킨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사건, 사고를. 그래서 사주에서 이 세 개가 겹쳐들을 때를 주의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타이거 우즈는 태어난 게 뭐냐? 태어난 날짜가 경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날짜. 그리고 태어난 달이 무자달, 이렇게 나오죠. 태어난 연도는 을묘, 이렇게 합니다. 태어난 연,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는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더라. 경술을 갖고 있는데 입주인데, 술 자체가 여기서 삼형살 중에 술을 여기 하나를 갖고 있어요. 사주 원국의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한 개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태생이 운에서 보니까 정해 병술 을류 갑신 개미 이모 이렇게 나가는데, 이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 사주에서 운의 흐름이, 대운의 흐름 자체가, 이분이 지금 현재 개미대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개미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을묘생이가 74년생, 75년생, 75년생입니다. 46세, 47세가 됐어요. 47세. 그런데 이 사주가 47세 되면서 사주에서 가지고 있는 그 한 글자를 갖고 있는데, 사주에서 또 다시 미 하나를 갖고 들어옵니다. 미. 운에서, 살아가면서 운에서 이 글자를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소가 좀 빠져있죠.
근데 올해가 신축년입니다. 신축년. 신축년이 들어오면서 이 사주에서 타이거 우주가 세계를 맞이하게 되는, 만나게 된다는 거죠. 축술미라고, 축술미, 이 세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주 원곡이 하나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운에서 들어오면서 약간 핸들이 흔들어 놔요. 그러다가 올 한 해 들어오면서 소띠가 들어오면서 세계가 축술미, 세계가 딱 들어온다 동시에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일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그렇지 않으면 송사, 관제송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사주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저희들은 뭐냐, 주의하자. 이때는 아무리 뭔가 예를 들면 뭔가 상황 자체가 좋다 해도 돌다리도 두려워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이렇게 사명살이 들어올 때 언제 일어나느냐, 어느 해에 일어나느냐, 이것을 정확히 사주에서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일어나, 이 사주는 소띠해에 사명살이 그대로 들어왔다 설명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타이거 우주가 저에게 만약에 상담했다면, 작년에 상담했다면 경자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경자년 그리고 신축년에 이 사명살이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이 해만 주의하자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왜? 이렇게 들어올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이 흐름에서 그대로 사명살을 받아서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향후 이런 사주가 금방 치료가 되고 괜찮겠냐 이렇게 보면, 얘가 이게 뭐냐면 이게 수족을 이야기해. 얘는 수족과 뇌를 이야기한다. 얘는 뇌, 머리 부분, 얘는 수족을 이야기해줘요. 이 부분이, 뇌 부분도 이 사주에서는 조금 흔들렸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수족이 문제가 있고, 수족, 뇌도 흔들렸다. 그럼 뭐냐? 이걸로 볼 때는 좀 아마 47세에서 56세까지는, 이때까지는 이 사주가 손발이 떨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후유증이 장기간 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겠죠. 높다, 제대로 이야기하면 그냥 높다, 아주 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는 간단한 사고가 아니라 분명히 조금 지금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언론에서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사주상으로 조금 많이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어느 부분이 뇌, 수족, 이 부분이 이야기해요. 발과 손의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47에서 57세 사이에 흔들렸다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운동선수로서 좀 굉장히 치명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글자에 의해서 얘 때문에 이 부분이 그대로 예를 들면은 노출돼서 힘들고 어렵다. 신축년에 이 사주를 보면 거의 좀 공부한 사람이라면 정확히 잡아낼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문제가 터질 수 있다를 정확히 예견할 수 있는 사주다. 명리 10년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해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신축년에 일어난다. 이 부분을 잡아낼 수가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해는 차라리 뛰어있는 모든 것을 주의해라, 주의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주다. 사명살은 누구든지, 세상 살아가는 누구든지 이 사명살에 보편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크게 들어오냐 작게 들어오냐, 또 그리고 사명살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형벌을 받고 관제송사를 겪냐, 그것은 아니다. 그 조건이 있어요. 사주에서 그 조건이, 사주에서 신약하거나 아니면 너무 강한 것을 흔들어 놨을 때, 그런 부분에서 치고 들어올 때 문제가 발발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이 사주는 신축년이 들어오면서 모든 부분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에, 불이 꺼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주고, 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명살 이야기했습니다. 사명살은 보편적으로 구속되거나
사건 사고 일어난 관제 송사가 일어난 산이다. 어느 때 이 세 개가 뭉쳐 들어올 때, 뭉쳐 들어올 때 근데 그것이 사주에서 신강하냐 신약하냐는 걸 가지고 그 부분을 그 급이 크다 아니면 그것을 이겨낸다. 신강하면 좀 이겨낼 수 있지만은 신약한 경우에는 크게 다르다. 혹은 너무 신강하게 든 상태에서 두드릴 때 왕자충발, 쇄신발, 왕한 것을 건드리게 될 때는 그것은 큰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